여러분들 확률 어렵죠? 확률 어려운데, 그 확률을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,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라고 자꾸 옛날부터 배워서 그래요. 확률하면 계산을 하죠. 계산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, 순열, 조합, 그 다음에 거기다가, 여러분들 검은 곡 넣어줄게, 흰곡 넣었다 빼고, 복원 추출, 비복원 추출,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. 근데 확률은 아주 간단합니다. 전체 중에 그 개수예요.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30명이에요. 여자가 10명이에요, 여학생이. 그러면 여학생 비율은 어떻게 돼요? 30명 중에 10명이니까 33%죠? 그게 확률이에요. 끝! 뭐 복원 추출, 비복원 추출 이런 거다 쓸데없는 소리예요. 확률은 뭐냐면 전체 중에 몇 개냐 이겁니다. 그래서 확률의 의미를 먼저 볼게요. 확률은 가능성을 나타내요. 가능성이라는 뭐냐? 퍼센테이지죠.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, 30명 중에 10명이 여자예요. 그럼 여학생이에요. 그러면 만약에 이 3, 그 제가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? 그럼 남자 2명이고 여자 1명일 확률이겠죠? 전체 개수 중에.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그리면 도수하고 뒤에 옆에 상대 비율, 퍼센테이지 다 쓰지요? 여러분들 퍼센테이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. 퍼센테이지 모르는 사람 없죠? 여태까지 살면서 퍼센테이지는 나 몰랐다.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근데 그 퍼센테이지라는 말을 확률이라는 말로 바꿔놓으면 다들 확률은 어려워해요.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. 확률은 퍼센테이지입니다. 똑같은 말이에요. 근데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죠. 왜냐하면 확률을 계산하는 걸좀 복잡한 걸 자꾸 계산하는 거를 수학 시간에 계산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뭐 복원 추출이네, 비복원 추출이네,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지. 실제로 확률의 개념은 간단합니다. 전체 중에 그 데이터 개수.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퍼센테이지. 그게 확률이에요. 똑같은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왜 전체 중이냐? 당연히 전체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날 개수니까 그 사건이 전체 다 일어나면 1이죠? 전혀 안 일어나면 0이고. 그래서 0과 1로 표현한 것.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. 그래서 확률은 퍼센테이지니까 0에서 1 사이 값을 갖는 거죠. 당연한 얘기입니다, 지금. 그죠?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확률은 앞에 P라는 거를 씁니다. P에 가로 열고 A 또는 X 뭐 이렇게 쓰죠. 그러면 X가 발생할 확률이면 당연히 NS 전체 데이터 개수 중에 그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. 전체 공간. 이해되셨죠? 전체 공간 중에 내가 관심이 있는 사건의 개수. 당연히 그 사건의 개수가 일어날 확률이 되겠죠. 이해되셨어요? 확률을 어렵게 자꾸 생각하지 마요. 확률 배운다 그러면 다들 되게 어려워해. 마음이 일단 쫄리고 와. 처음부터. 근데 그게 아니고요. 확률하면 전체 중에 그 데이터 개수다. 이렇게 마음을 편히 갖고 확률에 대해서 접근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해되시겠죠? 전체 중에 그 개수입니다. 그래서 자, 전부 다 분수로 나옵니다. 앞으로는 확률 그러면 분수로 나와요. 퍼센테이지 분수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꼭 아세요. 밑에는 뭐예요? 전체 데이터 개수. 위에는 내가 관심 있는 사건의 개수. 이해되셨죠?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제가 다 빼먹은 겁니다. 꼭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만 필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한 거예요. 확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.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합집합, 교집합 이런 거 배우시죠? 교집합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교집합은 뭐예요? 전체 중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요 개수를 나타내 줍니다. 맞죠? 맞죠? 모르는 사람 없죠. 그럼 제가 한번 내볼게요. 우리가 카드가 52장 있어요. 맞나요? 우리 카드 놀이 하면은 52장의 카드가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색깔별로 다이아몬드, 뭐 스페이드 뭐부터 해서 총 4가지 종류의 카드가 13장씩 해서 총 52장이 있습니다. 맞죠? 그러면 카드 전체 개수는 뭐예요? 밑에 분모가 뭐가 돼요? 숫자가 52가 되죠. 오, 이제 잘하네. 그죠? 52 맞죠? 그중에서 빨간색이면서 퀸인 거를 찾아볼게요. 그럼 뭐예요? 빨간색의 종류가 몇 개예요? 여러분들 카드 하시는 분들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?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면 카드가 총네 종류인데 색깔이 검은 게두 개가 있어요. 스페이드하고 이렇게 클로버하고 두 개가 있고 클로버와 스페이드는 몰라도 되고 일단은 종류가 네 개인데 빨간색이 두 종류고
검은색이 두 종류예요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? 그 중에 퀸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예요. 12를 가리킵니다. 퀸은 12. 그러면 1번부터 13번까지 번호가 있다 그랬죠? 그러면 그걸 우리가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총 52장의 카드 중에 빨간색 4개 중에 2장이고요. 퀸은 또 4개 중에, 아니 13개 중에 2개이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2개예요. 빨간색이면서 2개인 게. 자,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레드가 몇 개고 퀸이 몇 개고 레드가 총 4개인데 퀸도 총 4개예요. 그중에 교집합이니까 빨간색이면서 퀸인 거는 총 2개뿐이 안 나옵니다. 됐어요? 나는 카드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카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. 그죠? 어쨌든 그러면 뭐냐면 빨간색이면서 퀸인 거는 이렇게 중간에 요 카드가 들어가는데 두 개뿐이 없습니다. 자, 모르면 그냥 가정을 하는 겁니다. 두 개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요? 52장 중에 두 개만 발생할 수 있으니까 확률로 치면 약 3.8%가 되는 거죠. 이해 되셨죠?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. 빨간색이면서 퀸인 거고. 그죠?